어머니는 이런 것을 어떻게 그렇게 다 알고 계신 걸까요? 세철 씨의 약닭이 먹음직스럽게 익었습니다. 장작불에 한 시간 이상 푹 구워야만 약재도 잘 우러나고 닭살도 철철 흐를 정도로 부드러워져 부모님 드시기에 안성맞춤이 되지요. 하나 둘, 하나 둘, 으쌰. 국수 써놓고 어머니의 칼국수와 아들의 약닭으로 진지성이 차려졌습니다. 약닭이야, 약닭. 그러고 보니 닭과 칼국수 찰떡궁합이네요. 손칼국수라. 그냥 완성 갔잖아. 그냥 그. 부모님 손으로 지어진 집. 내가 태어난 고향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이 요즘은 참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머리 찍어. 긴 세월 우리는 효를 당연한 인간의 도리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의 물결은 자식들을 빠르게 도시로 실어 날랐습니다. 재살기 바빠 부모님 걱정은 접어두었던 자식들도 명절에는 못다한 효를 다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만 고향에 두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늘 무거웠죠. 경기가 안 좋다지만 추석장은 활기가 넘치더군요. 아세요? 아우, 여기는 뭐 아주 여주산, 강원도산, 더덕. 야, 이게 아주 귀여워. 조심해 드세요. 매운 것도 있으니까. 아, 89세 되시는 분이시죠? 네네. 며느리 세 사람은? 네네. 어느 집이에요? 어, 저기 가시면은 저 패백집 있어요. 인수상에. 인수패백이라고. 네, 인수패백. 가평문서 밑에 있네요. 노란 간판. 말씀 나는 너무 매워 이거. 내가 조심하시라고 했잖아요. 매운 것도 있어요. 아, 기분 좋아. 고맙습니다. 건강식품. 네. 할머니. 저는 뭔지 아시겠어요? 네. 어디 나오더라 내가? 저 전원일기에 나오나 한국인의 밥상에 나오나 여든 아홉이시라고요? 근데 워낙 이렇게 키가 적으신 거예요? 네. 나이 잡으시면서 가라앉으신 거예요? 광주리 행상부터 장사를 시작한 지 60년이 넘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큰 것을 이고 다니니 남들이 광주리 아줌마라고 부르더랍니다. 그 세월 덕인지 육남매는 잘 자랐습니다. 어서 일해요. 반가워요. 뭘 이렇게 나와 계시게 해? 아이고, 집에 계시라고. 안 나오시는 게 편하신가 봐요. 난 나와서 여기 안 됐지 말고 손 먹고 와요. 그래도 손 먹는데 안 됐지 말고 손이 남았죠. 저는 일이 있어갖고 그때 가게 못 나오셨는데 병 나시고 뭐 그냥 안 돼. 그러시구나. 이렇게 생기면 그래 맛있는 거 좀 잡수해야겠는데 맛있는 이 과일 맛있는 걸 하나 먹으라고요? 네. 아, 예, 예. 이거 한번 드시겠어요? 아니야. 이거 아, 이거 하나 먹으면 돼. 이건 장사오시고. 아니야, 이게 맛있어. 네. 만난 것 더 먹이려는 어머니 모습.